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주목할 만한 업종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저희가 놓고 보면 최근에 시총 상위주 위주로 약간 주가가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등시 중심이 됐었던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로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거래일 전부터 개별 중소형주로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발표 이후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돼서 특정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이제 분기 실적을 맞이해서 개별 종목 쪽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점이라는 흐름에서 시장이 그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지금 시장은 급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점은 대표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해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뭐 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요소라든지 이러한 영향으로 더 주가가 안 빠지는 종목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하락해 있는 주가 구간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반등이 못 나온 종목, 뭐 터무니없이 실적이 감익이 나타나는데 그런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적에 대한 뭐 분기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해서 절대적인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즉 덜 오른 그런 쪽으로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 IT의 상승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 되고, 이런 국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돈이 퍼져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종목 같은 경우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온기를 그대로 좀 받을 수 있는 수혜주가 궁금한데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롯데관광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의 관광과 연결해서 뭐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부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기업이라고 쉽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확진자의 증대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일 기준으로 한 10만 명 정도 증가한 흐름이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차례 주가가 다시금 하락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뚜렷하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좀 아주 진부한 그러한 하나의 업종이다 보니까 주가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미국, 우리나라 공통적인 점이겠고요. 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축소가 돼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반영이 된 단계고,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 오더라도 키트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급부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다시금 챙겨서 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성수기, 비록 코로나 확진자가 늘기는 했지만은 성수기 부분과 관련해서 3분기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 이런 기대감도 함께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국면을 반영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이 매수의 관점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는 뭐 하루에도 한 10% 이 정도 탄력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한 아이디어의 중점을 통해서 롯데 관광 개발을 접근을 해봤습니다. 가격 접근으로는 지금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11,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롯데 관광개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00원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굵직한 기업들 개별 이슈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루고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미국의 FOMC 결과 같은 경우는 뭐 75BP, 100BP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단계입니다. 크게 우려를 미리 할 필요는 없겠고요. 금리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나아가는 방향, 거기에서 빠지는 업종, 오르는 업종 이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와 같이 미국 시장의 금리라든지 GDP 이런 흐름은 그 정도로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중소형 단으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맞춰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이 좋았고 근데 월별 데이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연결해서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뭐 덴티움 이런 종목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도 종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조 2천억 원 조금 안 되게 발표를 했거든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예상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긍정적이게 나타나는 점 여기에 따라서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으니까 이거를 매수한다 그 관점보다는 이제 바라봤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락업 해제입니다. 3개월 락업이 해제됐을 때는 장중에 저점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수급 요소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아니라 뭐 장중에 한 6%, 7% 이런 조정이 났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지금 아직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더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에 맞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의 이벤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장중에 한 6%, 7%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